북한의 계속되는 정치적 군사적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새해 들어 오늘까지 북한은 6차례에 걸쳐 무력 시위를 했다. 최근에는 2018년 중단을 선언했던 핵시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까지 거론했다. 남북의 정상이 어렵게 쌓아온 신뢰를 하루아침에 저버려서는 안 된다. 북한의 소위 근본적인 국면 전환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한다면 대화의 지렛대를 잃게 된다. 한미 양국은 대화의 모멘텀 유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릇된 판단과 결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김 위원장이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대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결국 남한의 선거에 개입하기 위함이다.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고 전쟁 위기론을 부채질할 때 대북 강경론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도발과 때를 맞춰 윤석열 후보의 강경 발언도 계속되고 있다. 선제타격 운운하더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쓰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군사적 모험이 감행될 수는 없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의 주장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국민의 힘도 북풍 공작의 달콤했던 기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거 보수 정치 10년 역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애써 일궈놓은 대북 정책의 성과를 무로 돌리고 대북 강경 노선을 유지했었다. 차기 정부의 과제는 기존의 성과를 발판 삼아 남북미 관계를 새롭게 복원해내는 것이어야 한다. 윤석열 후보는 강경론을 주장하면서도 남북관계의 교착을 해소할 수 있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 후보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언급할 자격 자체가 없다. 북한은 도발을 계속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군사력은 이미 세계 6위로 북한을 압도하고 있고 한미연합 방위태세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막을 준비가 되어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오판으로 자신과 북한의 인민을 파국으로 이끄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 역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원칙적이고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대화를 강조한다고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약속은 북한이 깨고 있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북한의 거듭되는 군사적 정치적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관련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저는 2017년도 연합사 부사령관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한반도가 전쟁의 먹구름으로 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쟁을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해서는 안 되겠다. 평화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어렵게 평화의 물꼬를 터고 여러 번의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주선하고 해서 9.19 군사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평화가 일상화되는 시기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북한은 2017년으로 시기를 되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우려하고 우리 민주당도 여기에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북한을 규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2017년으로 시계를 돌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북한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그러한 발언들을 통해서 2017년도로 다시 시계 바늘을 돌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거티브 공세를 하지 않도록 이제 이재명 후보님이 말씀하셨는데 팩트체크 차원에서는 몇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윤석열 후보가 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3축 개념, 킬체인, 선제타격 이런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또 우리 군에서는 최우선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전력을 높이고 대비태세를 높였습니다. 감시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글로벌 호크를 도입했고
군사위성을 개발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감시기구, 정찰 능력을 향상을 시켰고요. 타격 능력도 세계 최고 탄도 미사일을 개발을 했고, 잠수함에 쏘는 SLBM도 개발을 하면서 군사력을 증강시켰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방어 체계인 청궁투, 한국형 패트리어트를 개발을 해서 전력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UAE의 청궁2가 4조 원대 계약을 추출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을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시스템을 군은 보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 인식이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어느 때보다도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태세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미사일은 여러 가지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는 전력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민주당 국방위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